실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앵커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참 답답하기 그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은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장 상황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복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주식시장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는 지금이 지나면 타락장으로 돌아서는 것일까 아니면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지수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대답을 할 수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10월 이후 4분기 들어서면은 10월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본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빨간 줄이 평균치의 변동성인데 표준 편차로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멀어져 있는 지금 현재 막대 그래프를 보면 10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변동성도 강한 데가 10월 달인데 대선이 있을 경우엔 더 그렇더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것저것 조심하자라는 얘기들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 10월 증시는 사실 30부근에서 지금 빅스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이거 변동성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변동성으로 좀 쭉 그 전에 가보게 되면은 한 20 미만에서 나와야지 변동성 진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2월 대비해서 봤을 때 대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2월, 3월보다는 걱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년과는 다른 10월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왜 오히려 움직임이 좀 덜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증시이긴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이든 후보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격차라든가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합 부분 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바이든 쪽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합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쪽을 보면서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순환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주가 상승, 그동안 상승했던 부담감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면 지수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가 있는 전문가들의 수급을 움직이게 하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민주당이 되든 뭐 공화당이 다시 되든 전체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 유동성 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이런 점을 베팅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될 것인지 정말 예상대로 아니면은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월가 전문가들의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은 어쨌든 코로나는 통제될 것이다.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통제될 것이다.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여기에 조금 더 돈을 뿌려가면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밑바탕에 계속 깔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월가 전문가들의 가장 큰 그림은 어쨌든 간에 재정 확대든지 뭐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코로나가 현재 잡힐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요게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차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 봐야 되는 게 유럽 쪽이 코로나의 재확산이 다시 한번 좀 강해지면서 도시의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스터데이 부른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이 도시라고 보면 리버풀이 도시가 지금 폐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 폐쇄라는 의미가 뭐냐면 3단계 조치로 지금 이제 가장 위험 단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좀 올라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클럽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 명령 직전에 또 젊은이들이 거리에 모여서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벌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틀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 쪽에 그래서 좀 부분적인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나고 있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게 되면요. 지금 EU 쪽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내의 연구 기관 쪽에서 지금 독일의 경기 전망을 계속 또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얘기가 되는 건 뭐냐면, 이를 통한 봉쇄 조치가 다시 락다운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이 멈춰진다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월가 전문가들 시나리오 다시 써야 되거든요.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악재로서 담고 있었는데, 알려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안한 악재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는 계속 헤드라인이 이런 쪽의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파우치 박사가 한동안 우리 코로나의 확진자가 잠잠해졌을 때 11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지금 재확산 이루어질 가능성인데 정말 그러나 봐?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현재 다시 한번 재차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유튜브 쪽에서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서 새로운 캠페인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 파우치 박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레이션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려봤고 잘 회복이 됐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는 건 미국이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 박사 내가 왜 여기서 거기서 나오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공식적으로 어떤 후보자도 지지한 적이 없다 여태까지,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흐름인데, 신뢰도가 워낙 높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파우치 박사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지금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선거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50% 이상이 코로나 재확산을 고려해서 지금 필수품의 비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축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월 말에는 좀 필수품 좀 많이 사놓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소위 말해서 3월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재차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경기 민감주도 다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면서 경기 민감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이런 얘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여전히 이런 패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한 해도 없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슬라에 이어서 힌덴버그가 또 한 번 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의견을 매도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룩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 산업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제품으로 만든다고? 근데 아무 기술력이 없는 것 같아. 나 이거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무려 이틀 동안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절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원래 12달러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장중에 봤을 때는 7달러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번 7달러 회복하면서 종가는 마무리가 됐지만 순식간에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매도 의견에 성장주에 대한 매도 의견에 굉장히 지금은 예민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달라진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테슬라의 이슈 있었지만 이 종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GSX라는 에듀테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공매도 올해 들어서 공매도 세력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매도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겠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중국의 교육의 어떤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앞서서의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어요. 이 단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에 좀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종목은 니오라고 해서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공유 서비스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구독 경제 관련된 공유 경제와 관련된 이런 전기차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의 흐름을 보면은 쭉쭉 어제 22% 오른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40로 제시를 했고요. 아마도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과 함께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재도 민감하고 악재도 민감하고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간다고 할지라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성장주에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명확한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 쪽에서는 아마 이후부터는 주식시장의 괴리와 실물경제 괴리를 조금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는 여전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경제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자산시장에서의 유동성 이동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쪽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암호화폐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나 사모펀드로 갔다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 규제가 나타났죠. 그런 점에서 현재 주식 시장을 유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산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 그 부분이 가장 꽃을 피웠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2월만 3월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록 변수가 많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좋을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변한 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변한 건 없는데 위로 갈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체크할 게 많고요. 알려진 악재 중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악재가 지금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위로도 좀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